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있나요? 이모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서 출근시키고 첫째 용은이 오빠 깨워서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둘째 사랑공주님 유치원 보내고 나서 이모 아침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으려고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오,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오후 4시예요. 우리 친구들은 콩을 좋아하나요? 우약이라고요? 이모도 어렸을 때는 콩을 진짜 싫어했어요. 너무 맛없는 것 같고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은 그 어떤 음식보다 이모는 콩을 좋아해요. 콩국수도 좋아하고요. 또 밥 먹을 때, 밥할 때 콩도 넣어서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콩을 갈아서 마시기도 해요. 몸에 좋은 걸 좋아하는 거 보니 늙었나 봐. 자, 오늘은 이 콩들이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콩 중에서도 귀여운 완두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동화책은요. 짜잔! 바로 완두콩 다섯 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안데르센 원작, 김세실 글, 바바라 나신베니 그림, 여원 미디어의 탄탄 스토리텔링 명작 동화 시리즈 중에서 완두콩 다섯 알이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자, 그림책 속에 이모가 재미난 것을 숨겨놓았어요. 바로 파란 감자 4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책의 어느 부분에 파란 감자가 4번 들어있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정답은 맨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러 출발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어느 완두콩 꼬투리 속에 가장 큰 콩알부터 가장 작은 콩알까지 다섯 알의 꼬마 완두콩들이 나란히 줄지어 살고 있었어. 완두콩들에게는 초록빛 꼬투리가 세상의 전부였지. 꼬투리 속 세상은 해가 비치면 따스했고 비가 오면 토독톡톡 흔들렸어. 또 낮이면 환해지고 밤이면 어두워졌단다. 완두콩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어. 곧 커다란 완두콩들이 안달하기 시작했어. 여기는 정말 답답해. 우리 이제 다 컸다고.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만 가장 작은 완두콩은 달랐지. 참고 기다리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완두콩 꼬투리는 점점 누렇게 익어갔어. 그러던 어느 날 꼬투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났어. 누군가 꼬투리를 딴 거야. 곧 꼬투리가 갈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완두콩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툭! 드디어 완두콩 다섯 알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튀어나왔어. 완두콩들이 나와 앉은 곳은 바로 어느 사내 아이의 손바닥 위였지. 이야, 새총 쏘기에 딱 좋겠는걸? 아이가 신이 나서 외쳤어. 아이는 완두콩을 하나씩 새총에 걸고 차례차례 쏘기 시작했지. 와, 난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다. 요호! 첫 번째 콩이 이렇게 외치며 휙! 난 저 태양까지 날아갈 테다. 얍! 두 번째 콩이 야호! 날 잡을 테면 잡아봐라! 세 번째 콩이 휙!
기다려. 내가 가장 멀리 갈 거야. 네 번째 콩이 휙! 하지만 가장 작은 완두콩은 이렇게 바랄 뿐이었어. 어디든 내가 꼭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완두콩이 휙! 가장 작은 완두콩은 멀리 멀리 날아가 어느 집 다락방 창문의 틈새에 쏙! 틈새에는 흙과 이끼가 끼어 있었는데 완두콩은 이끼 속에 파묻혔지. 아, 여기가 어디일까?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 너무 겁이 나지만 참고 기다려보자. 완두콩은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뎠단다. 그 다락방 안에는 어린 소녀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 가난한 어머니는 온종일 남의 집 일을 해야 했고 어린 소녀는 병이 들어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볍고 유리처럼 연약한 소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아침에 어머니가 일을 가려고 하는데 소녀가 가냘픈 목소리로 묻는 거야. 엄마, 저기 창틀 너머로 살짝 보이는 파란 게 뭐예요? 푸릇푸릇한 무언가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 가까이 다가간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어. 어머나, 완두콩이잖아. 초록 싹이 돋아났네. 아유, 신기하기도 해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 싹을 틔웠을까? 어머니는 소녀가 완두콩을 볼 수 있도록 침대를 창가로 밀어주었어. 우와, 엄마, 우리 집 창틀에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소녀가 미소를 지었지.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에 큰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뻤어. 완두콩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났어. 어머니는 완두콩의 가느다란 초록 줄기가 꺾이지 않게 막대기를 세워주었어. 소녀는 완두콩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지. 완두콩아, 이런 곳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는 널 보면 정말 행복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이끼 속의 완두콩은 더 이상 외롭고 두렵지 않았어. 그저 소녀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아,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행복한걸요. 기다려주세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게요. 완두콩은 점점 자라 구불구불한 넝쿨이 집안까지 뻗어 들어왔어. 그러더니 마침내 작은 꽃봉오리가 뿅뿅뿅. 엄마, 이리 와 보세요. 어서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소녀가 꽃봉오리를 가리키며 놀라고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침대 밖으로 걸어 나와 두 다리로 서 있는 소녀가 더 놀라웠지. 세상에, 너 괜찮니? 엄마, 이 작은 완두콩이 제게 용기와 힘을 줬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쁨의 눈물만 흘렸어. 어느새 완두콩 넝쿨에 예쁜 꽃이 활짝 활짝. 소녀는 꽃잎마다 정성껏 입을 맞추었지. 고맙다, 완두콩아. 정말 고마워. 너는 내 희망이야. 살이 오른 소녀의 볼은 발그레했고 입술은 따스했어. 완두콩은 기쁨과 행복에 온몸이 바르르 떨렸단다. 그럼 나머지 완두콩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던 첫 번째 완두콩은 어느 집 지붕의 비좁은 물바지 속으로 툭! 아이, 차가워! 누가 날 좀 꺼내줘! 첫 번째 완두콩은 흥건한 빗물 속에서 그만 썩고 말았지. 태양까지 날아가겠다며 큰 소리치던 두 번째 완두콩과 잡을 테면 잡아보라며 자신감 넘치던 세 번째 완두콩은 풀밭 위에 나란히 툭툭. 이야, 세상은 정말 멋지구나. 꼬투리에서 나오길 정말 잘했는걸. 하지만 둘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비둘기의 먹이가 되고 말았지. 세상은 멋지기도 하지만 몹시 위험하기도 하거든. 가장 멀리 가겠다던 네 번째 완두콩은 정말로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서 툭!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하수구 속이었지 뭐야? 네 번째 완두콩은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채 햇볕 한번 받지 못하고 몸이 퉁퉁 불었어. 괜히 밖으로 나오고 싶어 했네. 나 콩꼬투리 속으로 돌아갈래. 하지만 아무도 그 외침을 들을 수 없었단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다섯째 완두콩이 제일 동생인데도 가장 어른스럽고 기특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 밥을 먹을 때 밥 안에 콩이 들어있으면 다 골라내지 말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해요. 오늘 읽은 완두콩 다섯 알을 생각하면서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동화책은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완두콩 다섯 알이라는 동화책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파란 감자 네 번 나왔는데 찾았나요? 파란 감자 어디 숨었나 정답을 공개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다 못 찾았다면 다음에는 꼭 도전해 보기로 해요. 이모가 유튜브로 보여주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검색해서 꼭 들어보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다면 다음 시간에도 이모가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는 센스 기대할게요. 자, 그럼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